슬기로운 대학생활.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수업팀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대학생활,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하여 교무처가 여러분께 알려드림. 슬기로운 대학생활 제1장 수업. 모든 학생은 10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0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과에 개설된 필수 국과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 신청 내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C+ 이하 교과목은 재이수가 가능하며 필수 교과목에서 F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이수를 해야 합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수업 내용과 성적 산출 방법이 나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주세요. 교과목에 따라 시험 성적, 출석, 과제물 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목별로 확인해주세요. 성적 확인 기간에는 강의 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성적 확인이 가능하며 성적이 이상하면 반드시 해당 성적 정정 기간에 담당 교수님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성적 정정 기간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하며 성적 수정이 되었는지 반드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학기 평점 평균 1.0 이하는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며 각종 제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열공! 슬기로운 대학생활 제2장 학적. 휴학에는 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일반휴학이 있으며 휴학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만 가능하며 나머지 사유로 인한 휴학은 불가합니다. 복학은 휴학이 끝나면 1개월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개강 후 4주 이내 미신청 시 제적됩니다. 미복학, 미등록, 타교에 입학, 허위 학력자, 간호학과의 경우 사회 학사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적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전공과 적성이 안 맞으시나요? 1학년 1학기 수료 후 여러분의 적성을 찾아 전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합니다. 뷰티 디자인 계열, 외식조리 계열은 입학 첫 학기 5월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학과로 문의해주세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제3장 교직. 우리 대학은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보건교사 2급,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 2급, 뷰티 디자인 계열 컴퓨터 공학 그래픽과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별로 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학과로 문의해주세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제4장 졸업. 마지막으로 졸업을 위한 필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학과에 배정된 교양 및 전공 필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2년제는 전공 61학점, 교양 8학점, 채플 이수 2학기, 총 73학점 이상. 3년제는 전공 92학점, 교양 12학점, 채플 이수 4학기, 총 113점 이상. 4년제는 전공 101학점, 교양 25학점, 채플 이수 4학기, 총 126학점 이상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요. 혹시라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교무 수업팀으로 연락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가운데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 캠퍼스에서 만나요! 모두 화이팅! 안녕!